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오늘 제 야당이 긴급하게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주시켰습니다. 며칠 전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수사계획서를 보고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이딴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급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기회의 거부를 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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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라!